자, 10번. 215페이지 10번. 여러분, 이거 10번과 법정지상권 나오면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딱 하고 자, 요 여기서 끝난다.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몇 개 몇 번 등기? 두 번.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몇 번 등기? 두 번 해야 되는데 대지에 가서만 등기를 넘겨받고 고가에 딱 끝나면은 결론 뒤에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나오고 이건 문제 유형을 가지고 기억한다. 그런 경우는 무슨 게 매수 빨리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한 번만 등기 하면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찾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 찾으면 근데 틀린 거 찾잖아요. 틀린 거 찾으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하면 몇 번? 3번. 그렇게 찾는 거다. 이건 쭉 읽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10번은 문제 유형을 가지고 답하는 거다. 무슨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요 10번에서 금방처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 다음에 4번은 관습상의 4번은 이건 지문하고 별개다. 3번은 지문하고 별개다. 이게 이렇게 내면 안 된대. 이게 원래 법정상권은 동일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달리하게 되어서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4번은 이거 지문하고 관계없는 거 그지? 별도다. 그지?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하고 그게 5번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함께 매수하고 몇 번 등기해야 되는데 빨리? 두 번. 몇 번만 등기? 한 번만 등기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저번에 했죠, 그죠? 자, 법정지상권 자, 갑인데, 우리 이전 받았다. 법정지상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근데 을이 지상권 등기 없이 누구한테 처분했다? 병에게 처분했다. 병에게. 어? 그러면 법정지상권자는 여전히 누구? 을이고 병은 건물 소유자인데 지상권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하면은 소유권과 함께 앞으로 지상권 이전하겠다 하는 합의 한 것으로 보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요 양수인에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뭐를 잡아가지고? 약점.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았던 약점을 가지고 철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하면은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그거. 그래서 11번. 판례 태도와 다른 것. 5번 가는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이건 등기 없이는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다.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그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자 법정지상권자는 여전히 을이고 을은 건물 소유자일 뿐이다.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까지 맞는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약점을 잡아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2번 갑니다. 틀린 것. 4번 가는데 4번은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 공유 토지에 자, 요 칠판 본다. 무슨 토지에? 공유 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신축하면은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분할로 달라졌다 하면 법정지상권 분할이란 말은 없으면은
뭐라는 말이 없으면 분할이라는 말은 없으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4번 갑니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끊고, 그럼 분할이라는 말은 없죠. 분할이라는 말은 없고 지분만 전매한 경우는 법정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반드시 여기는 분할로 인하여 달라져야 법정상권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에 5번 갑니다. 여러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뭐가 정해지냐면 기간이 정해집니다. 다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뭐가 정해진다? 기간. 뭐가 정해진다? 기간. 이 정해지고 건물을 개축, 정축 뭐 해도 법정지상권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처음에 성립할 당시의 건물, 성립할 당시의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하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난 뒤에 건물이 철거, 정축, 개축, 신축돼도 종전의 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넘어갑니다. 13번 가는데 3번 가는데 그제 틀린 건 3번인데 토지와 건물이 매매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달려. 자, 여러분 13번 본문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잖아요. 다시 뭐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잖아요. 그지? 자, 고개 들고 법정상권 몇 개 있노? 일반적으로 법정상권 모둠으로 나올 때 몇 개 있노? 3개. 자, 고개 들고 1.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 305조. 1. 동일. 2.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 몇 조? 366조. 그 외에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그러면 거기에서 3번 왜 틀렸노? 어디 줄 쳐야 되노? 빨리. 줄 쳐야지. 저당권 실행의 경매 등을 원인으로 그게 핵심이지. 그러면 그는 관습법이 아니고 몇 조지? 366조지. 여러분 다시 줄 쳐야지. 아까 3번 무슨 건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의 경매 등의 원인으로 달라지면은 그는 몇 조? 빨리. 366조지. 지금 틀린, 지금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묶고 있는데, 3번에서는 저당, 매매로 달라지면은, 그건 관습법 맞는데, 무슨 건? 저당권 실행 경매 등을 원인으로 달라지면은, 이거는 관습법이 아니고, 몇 조? 민법 366조 법정상권. 되겠습니까? 예. 항상 지문에 답이 있다. 어디에 답이 있다? 지문.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 찾으시오. 이런 거 잘 내잖아.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유형기획이지. 그지? 설정된 토지 위에 축조하면은 법정지상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다? 건물이 없었다. 설정된 토지 위에 축조하면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 소속가였다가 고가에 딱 하면 딱 법정상권, 이거는 법정상권 완전히 100% 요건 갖추고 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양자가 뭐 동일 소유 속하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하면은, 자,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면 관습법이다. 관습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관습법에서 몇 조로 교체? 366조로 교체된다, 나중에. 그러면,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하면은 이건 관습, 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줄치면 관습법이 먼저 성립.
하고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관습법에서 몇 조로 변한다? 366조로 변한다. 교체. 근데 요거 가끔씩 니언을 가지고 내는데 이런 경우는 관습법과 366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하면 X다. 그 나중에 지금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하면 뭐부터 먼저 성립? 관습법의 법정지상권부터 먼저 성립하고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은 몇 조로 교체? 366조 법정지상권으로 교체! 하는 거 선택적으로 주장하면 틀린다. 어쨌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니요. 그럼 디귿. 설정 당시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 중이었고 건물 규모, 종류,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척된 후 저당권 실행으로 자 그럼 이런 경우는 건물이 있는 곳으로 보느냐 없는 곳으로 보느냐 하는데 설정 당시에 규모와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됐다는 말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본다. 건물이 뭐로 본다? 있는 곳으로 본다. 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뭐 니언과 디귿. 리얼은 아까 저 공동 저당된 후 끊고 건물이 뭐 되고 철거되고 끊고 그러면 공동 저당했다가 건물 철거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고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무슨 경매로 간다? 일괄 경매로 가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어느 거? 니언과 디귿 이렇게 간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5번 갑 소유의 대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와 건물을 일체로 을에게 매도했으나 자, 항상 토지와 건물을 일체 매도하였으나 토지만 등기 아까 함께 매수 토지만 등기 몇 번 등기해야 되는데 두 번 몇 번만 등기, 한 번만 등기,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찾으면 됩니다. 판례 입장에 부합한 것, 옳은 것. 그러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 찾으면 된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 거 몇 번이고? 5번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법정상, 법정상권이잖아요. 막 읽어서 이해하는 거 아니다, 이거 유형.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이 사법시험 매도 수십 번 나왔다. 항상 나오면 이거 유형을 아예 예어버린다, 이게. 왜냐면 이게 대부분 전원 합의체에서 판례 변경된 거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그 다음 16번 갑니다. 16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틀린 것.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4번으로 가는데 4번은 아까 동일 소유 기속이 다시 뭐 동일 소유 기속이 원인 무효의 기속이 끊고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하면은 자 동일 기속이 원인 무효다 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 5번 짱 중요 그거 5번 5번도 중요한데 자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거기까지 끊고 하면은 건물 소유자는 법정상권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인데 그럼 건물을 위해서 당연히 토지를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건물을 위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하는 말은 그러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건물에 대한 법정상권, 건물이 토지에 대한 법정상권을 뭐하고? 포기하고 무슨 차로 쓰겠다? 임대차로 쓰겠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5번 짱 중요 잘 낸다. 그런 경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뭐하고? 포기하고 무슨 차로? 토지 임대차로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겠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토지와 지상건물 3층건물을 소유하던 갑은 끊고, 그럼 어쨌든 동일. 갑은 하면 뭐? 동일. 별도 특약이 없이 지상건물만을 매도하여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 그럼 지상권 등기 없이, 아니요, 별도의 특약 없이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여 이전하였다. 을은 법정지상권. 을은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다시 을은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됐습니까? 그래서 자, 틀린 것인데 1번부터 한번 보면, 을은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이런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다뤄진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최단기간. 무슨 기간? 최단기간. 견고한 건물 같으면 몇 년? 30년?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자, 오른쪽 갑니다. 을은 갑에게는 물론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토지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도 등기 없이도 법정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래서 법정상권은 누구에게나 법정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3번 갑니다. 을이 법정상권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 자, 지상권 등기 없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고, 을, 병은 지상물 소유권만 이전받는 거지. 그래서 법정상권도 병에게 이전됨으로 줄치면서 X지. 법정상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다? 이전등기 하기 전까지는 누가 가지고 있다? 을. 그래서 병은 자신 명의로 지상권 등기에게 경려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뒤에 병은 자신에게 이전등기해 줄 것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틀린 경우는 법정지상권도 병에게 이전됨으로 그게 틀렸다. 됐습니까? 법정지상권도 지상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 경우 법정지상권도 병에게 이전됨으로 그 OX, X, 뭐 없이는, 등기 없이는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없이는? 등기 없이는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단지 이제 지상권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서 틀린 것은 법정지상권도 병에게 이전되면 병은 자신의 지상권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 등기가 아니고 지상권 이전 등기 해줄 것을. 그럼 지금 틀린 거는 두 개 한다, 그지? 병에게 앞으로 지상권 이전하기로 한 합의가 있을 뿐이지 법정지상권 병에게 당연히 이전하는 건 아니고, 병은 자신 명의로 지상권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청구진데, 설정이라는 단어 OX, X, 그치? 그래서 거기서 지금 틀린 건 두 개다. 법정 지상권도 병에게 이전됨으로 아니고, 이전하기로 뭐 합의고, 병은 자신 명의로 지상권 이전 등기다. 설정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지금 됐습니까? 예. 지금은 법정 지상권자는 누굽니까? 빨리. 을. 법정지상권자는 누굽니까? 을. 그래서 어쨌든 국어적으로 안 맞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18번. 그럼 17번에 그 위에 4번 보면 다시 한번 17번에 4번 가서, 그럼 아까 병은 아까 건물 소유권 이전 받았지만 지상권은 아직 아니다, 그지? 근데 건물 소유권 이전 받은 병은 앞으로 지상권 이전 격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승립하면 건물 소유자는 뭐 지상권을 이전 받았든 안 받았든 건물 소유자는 무조건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갑에게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갑에게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갑이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상의 법정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번 함께 매수하고 몇 번? 한 번 등기. 딱 보자마자 눈에 보입니까?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하면 결론은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잘 몰라도 딱 그거 나오거든. 나머지는 법정지상권 승립합니다. 그럼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법정지상권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법정지상권 여러분 꼭 나오는 거 한번 대봐라. 꼭 나오는 거 한번 대봐라. 꼭 나오는 거 법정지상권 잘 내고 계약법에는 무슨 이행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 제목 붙이면 되는 제목 그 다음에 해제해지 이런 거 그지?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분묘기지. 여러분, 분묘기지인 것도 지상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단지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지으면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은, 그지? 5번 갑니다.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거 아니고 최단기간 적용하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정한다. 여러분 최단기간 적용하지 않는 거 분묘기준권과 아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최단기간 적용하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하는 거. 그 다음 20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3번 틀렸습니다. 3번 왜 틀렸노? 어? 원칙이 틀렸다. 원칙이 핵심 단어다. 원칙은 여러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슨 약정이 없으면 여러분 분묘기지권이잖아요.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잖아요. 그지? 지상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이 유상무상, 무상이 원칙이지.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원칙. 지료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다. 핵심 단어는 무슨 칙? 원칙. 그치? 항상 핵심적인 단어 자꾸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치? 그 다음 21번 갑니다. 여러분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구분지상권은 아까 지상에 일정한 층 지상 몇 미터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공간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뭐를 쓸 수 있는 거? 공간인데 자 근데 만약에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구분지상권 핵심 단어 뭐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타인의 토지에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지상권 전세권이 타인의 토지를 이미 쓰고 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타인 토지 쓰고 있다. 그 용익권자의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용익권자의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다시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것 2번. 토지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전세권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전세권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권으로 갑니까? 지역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지상권에서는 아까 두 개지 무슨 권 일반 이론 지상권 일반 이론하고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지 그지? 제목 기억해야 된다. 제목 무슨 뭐 제목 그지?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권 일반 이론하고 법정상권이고 자 그럼 지역권은 그럼 지역권은 한번 적어보면 제목을 한번 적어보면 자 요 지역권 취득 지역권의 취득 그러면 지역권의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 세 번째 지역권의 뭐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네 번째 위기 다섯 번째 특수지역권
요렇게 몇 개 있다? 어? 몇 개 있다? 다섯 개 있는데, 여러분, 지역권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거, 요거. 여기서 출발하자. 이렇게 통로로 쓰는 거요. 이용하는 토지를 무슨 지? 요역지. 이용당한 토지를 뭐? 승역지. 갑, 을인데. 그럼 이렇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꼭 요역지 소유자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역지를 사용하고 있는 누구? 빨리. 누구? 지상권자. 전세권자. 무슨 차인? 임차인. 요역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럼 자, 지역권 하면 제일 특징 몇 번 등기? 두 번. 어디에 등기? 승역지에 을구에 신청으로 등기하고 어디에? 요역지에 이렇게 지역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 혹을 달아 놓는다고. 지역권. 어? 소유자가 했을 때는 어디에?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했을 때는 무슨 구? 을구. 이렇게 직권으로 등기한 직권으로 표시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요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 권리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지역권에서는 이전 등기라는 게 없다 이게. 그래서 지역권은 요 요역지와 무슨 게 함께. 그래서 거꾸로 주어 주어 앞에 주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없지만 무슨 지는 그걸 부종성과 수반성이란다. 이게 요역지의 권리가 소멸하면은 지역권도 함께 소멸,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은 지역권도 함께 이전. 이게 부종성과 수반성인데 이건 가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이 말은 아까 앞에 주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거꾸로 앞에 뭐가 오면은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해서 요역지 권리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 규정.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지? 그래서 항상 지역권은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다. 만약 승역지를 사람이 이용하면 이걸 뭐 인여권인데 우리나라는 뭐 특수지역권이란 말을 쓴다. 승역지는 있고 요역지가 없고 사람이 이용하는 거. 이거 마을주민이 타인 토지 이용. 이게 특수지역권. 그 다음 불가분성은 요역지가 공유일 때 을병정.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집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미친다. 그지? 집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취득했습니다. 취득은 몇인? 1인. 1인이 취득하면 만약 을이 갑하고 계약해갖고 지역권 취득했다 그러면 뭐 병과 정도 을이 취득한 지역권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득 몇인? 1인. 소멸 나오면 전원. 전원의 이름으로 만약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소멸은 두 사람이 소멸해도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은 누가 소멸해야? 전원. 취득 매딘 1인 소멸 전원. 이거 뭐 붙이면 되냐고. 완성. 취득시효 완성은 매딘 빨리 1인 그대로 붙이면 소멸 완성은 빨리 전원. 이렇게 하면 된다. 취득 매딘 1인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됐죠? 그럼 취득 완성은 매딘 1인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뭐 끝 반대 전원. 소멸 중단은 매딘 1인. 요 여섯 개 꼭 해야 된다. 시험 문제 잘. 이게 불가분성. 그다음에 소멸 시효는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그래서 요거 뭐 않고 않는 한 무슨 시효? 소멸 시효. 그다음 취득 시효는 계속되고 무슨 된? 표현된 지역권. 무슨 된? 표현된. 그래서
되고 된. 그럼 특히 이 표현되는 두 가지. 인공적 시설을 해서 외부에 노출이 돼야 된다. 외부에 뭐? 노출이 돼. 지하에 묻혀 있다 하면 인공적 시설을 하더라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하면은 취득시할 수 없다. 위기는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를 부담하려니까 귀찮다. 요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뭐 하면서? 요걸 포기하면서 요걸 요역지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거. 무슨 전? 이전. 이 하면은 뭐? 뭐가 발생하노? 혼동. 하면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위기가 있으면. 그래서 위기는 어디에서만 나오냐 하면은 지역권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어디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지역권. 에? 자, 그래서 여러분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라야 된다? 전부. 무슨 부?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인데 요역지는 전부 이런 말 안 쓰고 위한 나오면 요역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X, X.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갑니다. 틀린 거. 3번 틀렸지. 1번에 3번 틀렸잖아. 핵심 단어 찾아라. 1번에 3번 찾아라. 어? 1번에 3번 위한이라는 단어가 틀렸다고. 위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전부가 와야 된다. 위한 나오면 뭐가 와야 된다? 앞에 전부가 와야 된다. 위안 하면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렇게 하면 맞추는데 이렇게 나오면 틀리거든.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다? 위안. 뭐를 위한? 전부를 위한. 일부 위안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아까 했던 거지. 상린관계 반드시 인접. 2번에 4번. 상인관계는 무슨 접? 인접.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4번은 2번에 4번 앞뒤가 바뀌었다. 전자 후자 바뀌었다 지금.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지역권. 틀렸죠? 자, 지역권은 꼭 요역지 소유자만이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요역지에 무슨 권자 빨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거 3번인데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니까 다 본다. 연구무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주어 무슨지는 두 번 등기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4번 요역지나 한필 토지 전부여야 됩니다. 반드시 요역지는 무슨 부? 전부. 일 필요는 없으나 성역지는 반드시 바뀌었잖아요. 요역지 성역지 자리 바뀌었다 그지? 그 다음에 지역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는 독립한 물권이므로 지역권에 기한 반환은 있다 없다? 없고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이 없고 방해 제거와 방해 뭐? 예방. 맞습니까? 몇 개 있다? 세 개 중에 몇 개만 있다? 두 개. 반환 없다는 거지. 자, 4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5번인데 5번 핵심 단어 취득시효 완성. 다시 무슨 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은 매딘 1인. 취득시효 완성은 매딘 1인. 모든 공유자에게 아니면 효력이 없다. OX, X. 매딘 1인 사유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취득 완성은 매딘 1인. 중단은 뭐? 전원. 그래서 4번에 틀린 건 몇 번? 5번. 여러분 4번에 4번 안 보면 소멸시효 중단 줄치고 중단 나오면 뭐부터 한다? 소멸 완성은 전원. 중단은 매딘? 1인 중단은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있다. 되겠습니까? 예,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것 틀린 것.
여러분 4번 틀렸는데 4번의 핵심 단어 찾습니다. 5번에 4번 소멸 동그라미 소멸 나오면 무조건 전원이 와야 된다. 소멸 나오면 뭐? 전원. 소멸 나오면 뭐? 전원. 취득은 매딘 1인 소멸 나오면 뭐? 전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인이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고 소멸시키려면 누가 소멸해야? 전원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6번 갑니다. 여러분 지역권에서는 자 고개 들고 지역권에서는 이전 등기 없고 지료 됐습니까? 뭐 없고 이전 등기 없고 그 다음 뭐 기간 이전 등기 없다 하는 거 이전 등기 없고 그 다음에 또 요거 2번 이전 등기 없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유상인 경우 그 약정은 등기해야만 효력이 있다 뭐 되겠습니까? 지료 등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무슨 등기 없고 이전 등기 없고 지료 등기 없다. 지역권에서는 다시 지역권에서는 특징 무슨 등기 없고 이전 등기 없고 지료 뭐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그 두 개 꼭 기억한다. 지역권 무슨 그건 등기법에서 나온다. 무슨 등기 없고 여러분 지역권은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지역권에는 항상 요역지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권에는 넉자 무슨 등기 없고 이전 등기 없고 그 다음 또 지료 지료는 요소가 아니지만 설사 지료가 있다 하더라도 지료 뭐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꼭 기억 그 다음 7번 갑니다 틀린 거. 여러분, 자, 요. 지역권은 꼭 소유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요역지역 지상권자 계속 통로로 섰다. 몇 년? 20년. 하면 지역권 등기해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7번에 5번. 승역지 점유를 시작할 때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거 뭐 인정된다. 자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하면 무슨 권자 빨리 요거 고개 돌리고 누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시효취득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교수 학생은 대야 일본 스타일인데 이게 막 그저 기분 나쁘다. 요즘 일본 이러면 그저 확 그냥 확, 확 머리가 확 돌잖아요, 그지? 옳은 거 찾아라.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뭐 이런 스타일이지만 이 교수 학생 1번 두 번째 교수 학생 몇 번? 2번. 3번 교수 학생 몇 번? 3번. 교수 학생 뭐? 4번. 그렇다고 5번. 자, 지역권과 토지 임차권 어떤 측면의 차이가 있는가? 토지 임차권의 토지 점유가 전면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용익은 할 수 없다. 맞죠? 무슨 차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그러나 지역권은 통로만 쓸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자도 쓰고 또 뭐 승역지 소유자도 요 계속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비배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권의 경우는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 맞죠? 그제? 자, 그 다음 지역권은 시효취득 가능한가? 지역권은 시효취득도 인정되나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거래 하란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틀렸다. 뭐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줄치고 개설하지 않은 이 말은
인공적 시설을 하지 않고 그런 말이다. 무선적 시설을 하지 않고 인공적 시설을 하지 않은 통행지역권이라. 그럼 인공적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노출돼야 되는데 지하에 송수관 하면 지하에 묻혀 있으면 노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쇼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다, 그지? 그래서 가도 맞고 나도 맞다, 그지? 그럼 자, 여기서 나에서는 중요한 건 개설하지 않은 하면 인공적 시설을 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 또 인공적 시설을 해도 뭐 드러나지 않, 지하에 노출되어야 되는데 노출되지 않았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 나, 맞고, 그죠? 그 맞는 것은 몇 번이다? 1번. 그럼 다 봅니다. 요역지를 이용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된다. 여러분, 아까 했죠? 요역지 부동산, 이론상 그렇다. 요역지 부동산을 위해서 승역지를 쓰는 것이지, 요역지를 쓰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뭐, 사람을 위해서 지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 그제?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승립하는가? 다, 지역권은 예컨대 동물학자의 곤충채집이나 화가가 회화 제작 같은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승립할 수 있습니다. OX, X. 막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권이고? 인여권이지. 사람이 이용하면 이건 무슨 권? 인여권. 인여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부정성이 인정되는가? 여러분, 자, 아까 좀 몇 번 등기? 두 번. 그래서 요역지 권리가 이전하거나 소멸하면 여기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 소멸한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당사 특약에 의해서도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 소유권만을 이전할 수는 없다. 아니죠? 자, 아까 있죠. 붙어 있는데 요거 주어 지역권은 주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없지만 거꾸로 앞에 주어 무슨 지는 요역지 그 다음에 요 부정성과 수반성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예를 들면 갑과 을은 친구다 말이지. 야, 갑이 을러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해 준다. 근데 너가 그 집에 사는 동안에만 내 지역권 인정해 주고 너가 다른 사람이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는 지역권 인정해 줄 수 없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해서 요역지만 분리하면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 다시 앞에 주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뭐 분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거꾸로 뭐 요역지의 권리는 지역권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역지 소유권은 안 가면 뭐 요역지 소유권은 지역권과 분리하면 요 지역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요거. 그럼 지금 거기서 지역권과 지역 앞에 자 라에서 주어 첫째 줄 무슨 권은 지역권은 부정에 이전하고 특약에서도 분리 지역권은 부정에 의하여 이전하며 고까지 맞고 특약에서도 지역권과 분리하여 뒤에 요역지의 소유권만 요거 다시 무슨 권 요역지의 소유권만은 지역권과 분리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다시 국어다 국어 주어 잘 나온다. 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거꾸로 뭐 요역지 소유권은 지역권과 분리해서 요역지 소유권만 이전하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라는 왜 틀렸냐 하면은 뭐 요역지 소유권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가와 나. 라 조심해야 된다. 아까 지역권은 요역지와 뭐 없다. 앞에 주어. 무슨 건?
지역권은 없지만 무슨 지 소유권은 요역지 소유권은 지역권과 분리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은요,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왜? 요게 아까 부정성과 수반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 규정. 그치, 그런 거.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취지. 취지와 다른 거 틀린 거지, 이런 말이지, 그지? 5번, 왜 취득시효 안 되노? 9번에 5번. 문제 풀 때 저처럼 풀어야 됩니다. 막 해가지고 풀면 안 되고. 왜 취득시효 안 되노? 아까 취득시효 하려면은 아까 뭐가 있어야 된대노? 요거. 두 개. 그냥. 계속 20년 동안 썼다. 길처럼 생겨났다. 소유자가 여기 농사 짓는다고 길 막아뒀다. 예. 20년 지났다. 야, 지역권 취득시효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아무리 20년간 써가 길처럼 생겨로 생겨나도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 인공적 시설, 시멘트로 포장해서 20년. 그럼 여기 나무를 심어가지고 길처럼 만들어서 몇 년? 20년이지. 그냥 통로로 썼더니 길처럼 생겨났다, 막는다, 취득시효, 지역권 취득시효 주장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지. 거기는 공중이, 여러 사람이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아무리 통로로 써도 그게 뭐? 인공적 시설을 뭐라는 말로 쓰느냐 하면 통로를 개설한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통로를 개설하여 20년간 이렇게 해야지. 그냥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20년간 계속하여 써도 시효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시험 문제 통로를 개설하여 해서 몇 년 써야? 20년.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이 말은 그냥 이 말은 인공적 시설을 해서 이렇게 예? 무슨적 시설을 해서 인공적 시설을 해서 몇 년 써야 된다? 20년. 그럼 지문 안에 인공적 시설을 했다, 통로를 개설했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지. 그냥 통로로 썼을 뿐이지. 20년 써도 시효취득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기억. 그 다음에 무슨 건? 전세권. 잠깐 쉬었다가.